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지내셨지요? 예. 서일봉의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 63회차 현대생활 불교 법회집 해설 10번째 시간입니다. 차들 합장들 하시고요. 인지시도 인지기치 불륭인도 역불륭인기 기도 유인 불관 너지 법 불령 인호 역 불령 인미 묘제인 불관 너법 법 불령 인지 역 불령 인사 취사 유인 부제 업법이 니라나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으로 인해서 일어나지만 땅은 사람에게 넘어지게 하지도 않고 또한 사람을 일어나게 하지도 않는다. 일어나고 넘어지는 것은 자신의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땅은 아무것도 관계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도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하게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혹함과 깨달음은 바로 뭐예요? 자기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법은 사람을 취하게 하지도 않고 또한 사람을 버리게도 하지 않는다. 취하고 버리는 것은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지 바로 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서 수발다라 장자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죠. 수발다라 장자가 100세였는데 과연 온갖 종파들이 다 자기가 정파라 그러고 다른 데는 사파라 그러는데 바른 정파와 잘못된 사파 또 바른 사문과 바르지 않은 사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돼. 여기에서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팔정도에 수순해서 수행을 하는 집단은 정파요. 그렇지 않은 집단은 사파고 팔정도에 수순해서 수행을 하는 자는 바로 올바른 사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사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 수발다라 장자에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수계를 내리세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수계를 내리신 분이 수발다라 장자예요. 그 자리에서 수계를 내리고 수발다라 장자는 자기가 살아있는 입장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건 못 보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열반에 들게 되는데 바로 부처님께서는 이때 아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열반경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내가 죽거든 어떠한 일이 있어도 90여 일 정도는 수행과 공부를 시킨 뒤에 그 상황을 살펴보고 수계를 내리도록 하거라. 수발다라 장자까지는 내가 내리니까 상관없는데 다음부터는 90여일 정도 수행과 공부를 시킨 다음에 수계를 내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동안 여러분들 천수경이나 달마선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교재 뒷부분에 있는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분들께 한해서 오늘 수계식을 내리게 된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계를 받고 싶다라고 해도 저희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내려드리질 않아. 그러니까 레포트를 꼭 작성해서 제출하신 분들에게서 수계를 내려드리고 그 수계를 받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공부했던 천수경 또 신묘장부 대다라니 진언 우리말로 해석한 천수경을 독성을 해보고요. 진언 같은 건 3회씩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그래서 1회씩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과 다음 시간은 이제 수계를 받으시는 불자님들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자기의 소감 갖고 이런 데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자기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공부하면서 또 절에 다니면서 느꼈던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인 만큼 잘하고 못하고 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분들에게 많은 격려의 박수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자 여러분들 다 같이 법요집을 펴셔. 259페이지 보례진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진언은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례진언 제가 이제 귀한 몸을 무진하게 놔두어서 원만하신 삼보님께 목숨 바쳐 애를 다해 흥강 같은 견고한 깨달음을 얻으리라. 전구 없지만 수리하고 수리하고 완벽하게 수리하여 완만성취로 이다 깨끗하고 깨끗하게 아주 못해 깨끗하여 본래서 이루리라. 고치고 고쳐서 아주 크게 고쳐서 본래 마음 찾으리다. 오밤내외 아니지 심지는 원만하게 깨우치시 부처님의 질 깨쳐 신성하고 지혜롭게 항상 밝혀나가리. 개경계행 만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 법 백천만 것 지나도록 만나리. 어려우나 제가 이제 얻고 듣고 얻어봐 지니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우치기 원함. 개법장진은 반드시 깊이 있게 깨우침을 이루리다. 전수천안과 자대보살 반대혼만 무예대미신 대가안계 청관은 보살 대비중 머리 숙여 절합니다. 원력이 넓고 깊고 상호 또한 좋으신 몸일천 발로 장엄할 온갖 중생 보호하고 일천분의 광명 본 세상을 살피시며 참된 말씀 가운데에 비밀한 뜻 보이시고 바램 없는 자비한 끊임없이 펴십니다. 저희들의 온갖 속 바로속히 이루었고 모든 죄업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으리다. 하늘과 모든 성향 모두 함께 보살피 백천가지 온갖 삼매 한꺼번에 개치리다. 법을 모신 이내 몸은 큰 광명 깃발이여 법을 지닌 이내 마음 신통력에 고치리라. 세상 띡 씻어내고 고통받아 어서 건너 깨달음 방변문을 어서 빨리 뛰어넘고 내 이제 대비주를 칭송하고 맹세하며 원하는 일 마음대로 모두가 이루리다. 대자 대비 관세음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이 세상 온갖 진리 빨리 알기 원합니다. 대자 대비 관세음의 가르침 깨달아서 부처님의 지혜의 문 빨리 얻기 원합니다. 대자 관세음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모든 중생 바로 빨리 제도하길 원합니다. 대자대 관세음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온갖 착 좋은 방편 빨리 얻기 원합니다. 대자대비 관세음 가르침을 깨달아서 반야전에 거룩한데 빨리 가기 원합니다. 대자 대비 관세음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생로병사 고통받
빨리 넘기 원합니다. 대자 대비 관세음 가르침을 깨달아서 개화 선정 바른 도를 빨리 얻기 원합니다. 대자 대비 관세음의 가르침을 깨달아 상라가정 원적산에 빨리 서기 원합니다. 대자 대비 관세음의 가르침 깨달아서 하염없는 우리의 집 빨리 얻기 원합니다. 대자 대비 관세음의 가르침 깨달아서 절대 평등 법성의 몸 이루기를 원합니다. 갈산지역 내가 가는 갈산절로 무너지고 화당지역 내가 가는 화당절로 갈라지고 모든 지역 내가 가면 지옥절 없어지고 악이 세계 내가 가면 악위절로 되고 수라세계 내가 가면 악한 마음 조복되고 축생세계 내가 가면 지절로 생겨나리 중생들을 관하시 어려움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 큰보살님 가르침에 지혜방편 큰힘으로 삼도 고통 멸해주는 대세지 보살 큰보살님 가르침에 따릅니다. 지옥 중생 교화하여 열반 주는 대자들 전수보살 큰보살님 가르침에 따릅니다. 여의보주 없는 전상 중생 무제하는 여의로운 보살 큰보살님 가르침에 따릅니다. 니다 자유자재 능력으로 대법님을 전법한 대륜보살 근보살님 가르침에 따릅니다. 자신이나 중생 자유자재 인도하는 관자재보살 근보살님 가르침에 따릅니다. 중생들을 근기 따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정치보살 근보살 가르침에 따릅니다. 중생들의 만월처럼 밝혀주는 만월보살 근보살님 가르침에 따릅니다. 바다 위에 연꽃에서 중생 따라 나꾸시는 수월보살 근보살 가르침에 따릅니다. 8발의 약병들 학귀들을 항복받는 군다리 보살 근보살님 가르침에 따릅니다. 얼굴 형상 아수라를 제도하는 11년 보살 근보살님 가르침에 따릅니다. 모든 보살 근보살님 가르침에 따릅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 주재하는 근본스 나미타부처님 가르침에 따릅니다. 신명장구대가라니 거룩하시 보호자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대자대비관자재보살 근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일체 모든 공포나 두려움을 보호하고 고난에서 구제하 위엄 있고 거룩하신 관세음보살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신통자 정생머리 정경존과 정력진이신 분이시여 마음을 부딪혀 본래성불리로 가신 분이시여 모든 사물 이익주고 최고 청정바른 길 인도하는 분이시여 일체 중생 바른 길 인도하여 청정 공덕 이루겠나이다. 보고 살펴 중생 고통 받게 하고 지혜주 분이시여 어서 어서 가르치 따르겠나이다. 사랑하고 사랑 주는데 살림 어서 빨리 깨달음을 이루게 나이다. 나쁘고 나쁘나로 그치게 나이다. 앞서고 와서 이기고
개이격에 다르신 분이시여 깨달음을 이루게 나이다 기억하고 받아지는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여 발심하게 나이다 더러움과 미혹 번뇌 소멸하고 청정함을 성취하신 분이시여 어서 빨리 이루게 나이다 세상을 마음대로 자제하는 분이시여 탐욕의 독을 끊겠나이다 성냄의 독을 끊겠나이다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두려움과 번뇌를 없애겠나이다 아연꽃 중앙 화연하신 분이시여 바르고 빠르게 오르고 올라 꺼내고 꺼내어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태자 대비 정경전과 같은 능력 부족하신 분이시여 애욕은 환희심을 이루겠나이다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시여 깨닫겠나이다 큰 깨달음 성취하신 분이시여 성취하겠나이다 이루시여 마법의 달인과 같으신 분이시여 성취하겠나이다 신통자재 정생머리 정경정 같은 능력 지니신 분이시여 성취하겠나이다 폭락과 위협력을 구족하신 분이시여 성취하겠나이다 연꽃을 지니신 분이시여 성취하겠나이다 수레바퀴 구족하신 분이시여 성취하겠나이다 화합하는 법문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시여 성취하겠나이다 큰 약병을 수지하신 분이시여 성취하겠나이다 보살과 수하시고 오른 어깨 드러내신 깨달으신 분이시여 성취하겠나이다 호랑이의 가죽 같은 얼룩무늬가 쌓이본 분이시여 성취하겠나이다 거룩하신 보호자 하나님께 귀하며 관세음보살께 우치신 진리대로 원만하게 이루겠나이다 첫째 동방 어둠 씻어 정정도량 이루고 둘째 남방 번뇌 씻어 끊는 마음 시원하며 셋째 서방방상 씻어 안락정도 이루가 넷째 국방에 씻어 영원토록 변하네 온도량이 깨끗하여 더러운 것 삼보님과 전룡님이 이 도량에 강림하여 내 이제 묘한지 재미 없고 외훈하니 비밀스레 자비로서 보여하여 주신다네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은 모두 다 담진지로 말미암아 생기 없고 몸과 입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내 이제 진심으로 모두 찬양하옵나 참제업장보승장불 가르침을 깨달아서 일체의 모든 악업 참회하고 멈추리다 오강왕 화렴조불 가르침을 깨달아서 무명업 소멸하고 보시공덕이로이가 일체양 자제려광불 가르침을 깨달아서 자유자재 지혜로서 선업공덕이 니다 백어감마사 절정불 가르침을 깨달아서 살생죄업 소멸 방생공덕 이루리다 진의덕불 악덕 소멸 가르침을 깨달아서 악구사 소멸하고 선행공덕 이루리다 금강경 소복계산불 가르침을 깨달아서 모든 죄업 소멸하고 금강이면 이루리다
보광을 전명 존왕골 가르침을 깨달아서 자비 이사 사무량 만공덕이루리라 환희자 많이 보적불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성내매도 소멸하 환희공덕이루리라 무진향생왕 가르침을 깨달아서 생사고통 소멸하고 중생구제 이루리라 사자월불 축생구 가르침을 깨달아서 어리석은 소멸하 지혜공덕 이루리라 환희장엄 주왕구 가르침을 깨달아서 살생구도 소멸하 사무량심 이루리라 제보다 많이 승광구 불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탐욕심을 소멸 바른 진리 전하리다 살생하여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자매야 독질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자매야 사음하여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자매야 거짓말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 발림말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 비간질로 지은 죄 오늘 모두 참회하고 악한 말로 지은 죄 오늘 모두 참회하고 탐욕으로 지은 죄 오늘 모두 참회하고 성냄으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 어리석어 지은 죄를 모두 참회하니 백겁 동안 사죄어 한 생각에 없어져서 많은 불 태우듯이 남김없이 사라지네 자성은 모든 대여 마음에서 일어나 마음만 없어지면 죄 또한 사라지네 죄와 마음 모두 없애 두 가지 공해지면 비경지를 이루마 진참해라 한다네 참해지는 반드시 일체의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 성취하겠나이다 준제의 그 신공덕 일념으로 늘 깨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눈이 지니 못한다네 하늘이나 인간 부처같이 복받으며 이어이주 만나니는 가장 큰 법 이룬다네 칠억불의 어머니 큰 청정보살 가르침에 따릅니다 저 법계지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호신진넌 일체의 모든 것을 비우겠나이다 관세음보살 권신미며 육자대명화 지는 관세음보살과 같은 청정함을 이루겠나 준재지는 이려 병등 정등 정각 보편타당 성취하 칠억불의 가르침에 따르고며 다진듯 몸은 생사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고 얻고 이름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청정함을 이루겠나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나이다 제가 이제 중재주를 지성으로 배우면서 그곳 깨달음의 실천행을 다짐하고 선정지혜 닦고 닦아 속히 밝게 이루 온갖 공덕 다 배워서 모다 성취하사 옥고 높은 법과 큰 장엄을 두루두 갖추어서 중생들과 모두한 불도를 이루리다 저는 이제 사막돌 여의 없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탐진치를 어서 끊기 원합니다 저는 이 불법성을 항상 듣기 원합니다 저는 이 대정예를 힘껏 닦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물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보리심을 안여이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금락세계 태어나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아미타불 속기 뵙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낙은 몸을 두루뼈기 저는 이제 많은 중생 제도하기 원합니다. 가리 없는 모든 중생 맹세하고 건지리라. 가치 없는 모든 법 맹세하고 끊으리라. 한량 없는 모든 법문 맹세하고 이루리다. 위가 없는 모든 맹세하고 이루리다. 마음속에 모든 중생 맹세하고 번지리. 마음속에 모든 법문 맹세하고 끊으리. 마음속에 모든 법문 맹세하고 배우리다. 마음속에 모든 불법 맹세하고 이루. 원이 바르니 귀명래 삼보 시방세계 항상 계신 부처님 대비리라. 시방세계 항상 계신 가르침이 위하며 시방세계 항상 계신 생각이합니다. 정삼업지는 반드시 수면 빠진 업장들을 제거하고 일체모 가르침의 본래 성불 얻으리다. 계단지는 반드시 금강 같은 견고함의 지혜로 마구니를 소멸하고 깨달음을 이루리다. 건단지는 반드시 환희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맑고 맑 희망으로 연꽃성불 이루리다. 정복계진 비단같이 곳곳이게 공의치 장하고 여의주를 지는 분께 정내야 서원 세워 법계 있는 참진리로 한량은 죄를 닦고 모든 고난 부딪혀 깨우침에 들어가서 원만한 깨우치신 부처님을 가르침에 본래 성불 이루리다. 자, 고생들 하셨어요. 너무 애쓰셨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 느낀 소감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쓰셨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변신교 불자입니다. 제가 오늘 5분 설법할 것은 자비정사로 온 까닭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오게 한 것은 우리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님이 불교에 좀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저한테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요. 제가 항상 불교를 좋아하다 보니까 불교 BTN 불교 TV를 자주 봅니다. 자주 보다가 서울 어느 모 절에서 기초 공부를 가르친다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중에 또 다시 BTN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자비정사라는 이 텔레비에 나온 것을 보고요. 그 이튿날 우리 집사람하고 고향에 갔다 오면서 들렸습니다. 예약도 안 하고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예약도 안 하고 왔어요. 그래 스님하고 이거 친견하는 중에 내가 얘기한 것이 너무나 아닌 것 같아 내 말에. 그래 스님은 처음에 말 좀 하시다가 그다음엔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이 지금 한참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끼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초 공부를 하기 위해서 텔레비를 항상 지나가면은 기억을 갖다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가르노께서 컴퓨터를 사가지고 지나간 걸 다시 봐요. 천수경 처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감동스럽고 내 모르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니까 너무나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비정사를 전적으로 한번 다녀보야 되겠다. 그리고 배운 것이 6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오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이라는 곳에서 뭐 멀마 멀고 가까우면 가까운 곳에서요. 저녁으로 늦게 오면 12시에 출발해야 되고, 또 아침으로는 아침 5시 일어나서 7시에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옵니다. 차도 밀리고 해서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교 공부할 시간이 참 없습니다. 어떨 때는 시간이 좀 나면은 하다 보면 12시, 하다 보면 2시까지도 해봤고요. 또 너무 농사철이 바쁘다 보면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달마 네 권하고 천수경 여섯 권 중에 한 권 남았는데 마지막이 통 안 됐지. 진척이 안 나가요. 올 보다가 안 되면 다시 하루 시간이 봐도 또 안 되고. 그래서 아, 이것은 뭐한테 걸렸구나. 걸렸구나 해가지고 다시 이제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기로 해가지고는 전에는 우리 집사람도 절에 다니는 걸 조금 안 좋아했는데 여 오고 나서부터는 그것이 지금 한 완전히 변해가지고 같이 몇 번 왔습니다만은 완전히 성낙을 해준 셈이에요. 그 전에 살 때는 좀 영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 그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진짜 바른 법문, 부처님의 법을 배우게 됐다는 그런 걸 가지고 오늘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법문을 하시는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불로 가는 징검다리,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징검다리, 해탈 열반으로 가는 바람일다. 아주 적절한 표현, 석일봉의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정말 사랑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참 진리 가르침인데 잘 이해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천수경 강의에서도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우리말 해석 강의는 우리 모두가 잘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제 마음에 딱 와 닿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제 마음에 그 딱 와 닿았는데 천수경에서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진언이 천수경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해도 수리하고 수리하고 완벽하게 수리하여 원만성취 이루리다. 깨끗하고 깨끗하여 아주 맑게 깨끗하여 본래 성불 이루리다. 고치고 고쳐서 아주 크게 고쳐서 본래 마음 찾으리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다음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반드시 깊이 있게 깨우침을 이루리다. 다음 핵심은 백겁적집체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 오랜 동안 쌓은 재업 한 생각이 없어져서 마른 풀을 태우듯이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재영마 재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자성 없는 모든 죄여 마음에서 일어나니 마음만 없어지면 죄 또한 사라지네. 죄와 마음 모두 없애 두 가지 다 공해지면 이 경지를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해지는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반드시 일체의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주요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면 탐진치의 소멸입니다. 로게 세바라 라 미사미 나사야 나베 사미사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세상을 마음대로 자제하시는 분이시여 탐욕의 독을 끊겠나이다. 성냄의 독을 끊겠나이다.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바로 탐진치의 소멸이 되면 성불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바람일다입니다. 제 나름대로 깨달은 바는 탐진치이지만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을 살면서 화 성질을 내지 말고 둘 내 마음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깨달았다고 봅니다. 저의 좁은 소견입니다. 이 두 가지만 없애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아직 저도 이 두 가지를 못하고 삽니다. 마지막으로 신라시대의 부설거사 팔쑥씨처럼 산다면 행복하실 겁니다.
차죽, 피죽, 화거죽, 풍타, 지죽, 랑타죽, 반반죽죽, 생차죽, 시시, 비비, 부피죽, 빈객, 접대, 가세죽, 시정, 매매, 세월죽, 만사불여, 오심죽, 연년연세, 과연 죽이라.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니나 내나 이대로 저대로 대어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생기는 대로 오르면 옳고 그르면 그른 대로 손님 접대는 집안 형편대로 시장 물건은 시세대로 만사가 내 맘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고 그런 세상 지나가는 그런 대로 하루하루 연년히 살다 가면 아주 행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불교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자비정사 스님, 주지 스님 감사합니다. 늘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늘 당신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자비정사에 와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면서 모난돌이 둥근돌이 되기까지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바람에 파도에 씻기면서 그 긴 세월 동안 스님의 법문을 듣고 간격이 북받치는 그 수많은 나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많은 일을 하여도 저녁이면 아무 할 일이 없는 그런 여유한 나날들이 많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항상 지금 여기 와서 법문을 하고 법문이 아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이 떨림과 설렘은 항상 끊이는 날이 없습니다. 이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 그 제가 이 많은 시간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 마음에 전율이 흐르는 이 시간들은 스님의 법문을 듣고 어느 한날 문득 제 머리통을 한통 얻어맞은 것처럼 불똥이 튀는 것 같은 그 아찔한 순간 모든 일들 그리고 하루하루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지금 스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BTN TV 방송국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밑바탕에는 많은 법문을 들은 제 지금의 이 순간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옥입니다. 이렇게 수계식에 참여할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고요. 자비정사와 인연 지어진 거에 대해서 더없이 소중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저도 우연찮게 불교TV를 보면서 자비정사와 인연이 돼서 여기 와서 스님 법문 들으면서 하나하나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뭇잎 하나도 떨어지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자동차도 날리고 집도 날리고 바람이란 단어는 두 글자지만요. 그 두 글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의미를 차지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불법 공부를 배워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절을 다녀봤지만 자비정사 큰스님처럼 이런 불법을 가르쳐주는 데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일요일마다 피곤한데 뭐하러 절을 또 가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시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오늘 또 이렇게 수계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제 자신이 아직은 부끄럽지만 이렇게 수계식을 내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자비정사 좋은 불자님들 소중한 인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현경임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스님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내 자신의 중심을 잡게 되고 두려움을 없앴어요. 그래서 저는 왜 행복의 징검다리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한 주 한 주 올 때마다 마음이 내려지고 편안해지고 내 마음의 탁한 거울을 씻어내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우리 애들도한테도 절대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움에 빠져도 두려워하면은 너는 미혹에 빠지게 된다. 저는 우리 스님 가르침을 갖다가 가슴으로 하나하나 새기면서 스님이 앞에 와서 강의를 해주시면 저도 모르게 스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꼭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왜 이걸 몰랐던가 하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스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몇몇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너무너무나 훌륭하고 가슴에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마이크 앞에 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방송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힘든 일이죠. 그런데도 참 말씀들을 조리 있게 재미있게 잘하셨다는 생각이에요. 그동안 공부를 하신 역량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겠는데요. 가을은 낙엽 지는 쓸쓸함이 있지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한 겨울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흰눈이 있어서 아픈 마음을 포근히 감싸준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봄은 새싹들의 생명력을 보면서 다시금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해주고요. 또 여름은 찌는 듯한 무더위가 있지만 장대비가 있어서 우리의 답답함을 말끔히 씻어준다는 생각이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세월의 흐름을 알고요. 또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요. 우리가 과연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은 각자 마음의 번뇌와 욕심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 말끔히 비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처처나 시시때때 처해진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